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숫자와 문자만 본 상태인데요. 그것만 알아봤는데, 이제 배열이라는 새로운 데이터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일단 IRB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창에서 IRB를 입력해 주시고, 배열은 중학교 수학으로 치면 행렬을 고등학교에 나오나요? 그 행렬을 보시면 되는데요. A라는 배열에 이제 대괄호로 그 데이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각 요소는 뭐 숫자나 스트링, 어느 것이나 다 포함이 될수 있고요. 심지어 배열 속에 배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하면 이건 숫자 4가 아니라 문자 4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요소에는 또 배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배열이라는 데이터형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A라는 하나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A라는 변수에는 1, 숫자 1, 문자 A, 숫자 3, 그리고 문자 4, 그리고 1, 2, 3이라는 숫자들을 담은 하나의 배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열이라는 데이터형을 알아봤고, 그러면 이 변수를 어떻게 쉽게 가져다 쓰냐 하면, 이제 A라는 배열에 컴퓨터는 항상 숫자를 0부터 세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세게 되죠. 근데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괄호 열고 A라는 변수의 정확히 배열이죠. 거기에 대괄호하고 0 하면 A의 0번째 배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열이라 하면 실제로는 사람으로 치면 이두 번째죠. 그 스트링 A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네 번째 하면 정확히는 다섯 번째죠. A4 요소하면 다섯 번째. 1, 2, 3, 4, 5. 네. 이렇게 배열 1, 2, 3이 튀어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차원 배열이 되는데 A의 네 번째가 리턴하는 건 배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0번째 하면 여기는 1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첫 번째 요소 하면 여기 있는 두 번째인 2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 A에 되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배열이고요. 지금 배열 속에 배열이 들어 있으면 이렇게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쪽 문서에서 배열에 관한 레퍼런스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루비에서 어레이란 것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어레이는 이렇게 1, 2, 3.0, 3.0은 소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불러오는 방식. 지금 저희는 ARR2처럼 세 번째 요소를 찾아오는 것만 했었죠. 100번째 요소는 null 값을 리턴합니다. 값이 없죠. 마이너스 3은 뒤에서부터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와 3 하면 두 번째인, 그러니까 2, 0, 1, 2, 3, 그래서 3, 4, 5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그네 번째, 그러니까 2부터 3개를 불러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부터 3개, 3, 4, 5. 그리고 1과 4의 범위 하면 2부터 0, 1, 2, 3, 4인 5까지 이렇게 범위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4까지 첫 번째인 2, 3, 4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죠. 그리고 0번째에 있는 것뭐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런 설명들이 쭉 있는데요. 이쪽에 뭐좀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 랜덤하게 하나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에 이제 B라는 새로운 배열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 2, 3, 4, 5 콤마 다음에 띄어쓰기를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B라는 배열은 1, 2, 3, 4라는 배열이 됐고 B.sample이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랜덤하게 하나가 뽑혀나옵니다. 1, 2, 3, 4, 5 중에 2가 뽑혀나왔고 또 화살표 윗방향 키한 다음 엔터 누르시면 이번에 1, 5, 1 굉장히 랜덤하게 계속 뽑혀나오죠. 그러면 이거 보시게 되면 아 이제 뭔가 랜덤 추첨이니까 뭐 제비뽑기 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 사다리 타기 그런 데에도 이걸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랜덤하면 딱 떠오르는 게그 뭐냐
로또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를 간단히 6개의 숫자를 1부터 45 중에 6개의 숫자를 어떻게 뽑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라는 변수에 1, 2, 3, 4, 5 이렇게 45까지 쓰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는 사람이 귀찮은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좀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코드는 1.45 하고 2a 하시면 c는 1부터 45의 범위를 array로 바꾼 이런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1부터 45까지 쭉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1.45는 1 이상 45 이하의 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 범위는 뭐 딱히 어떤 데이터형을 가진 건 아니고요. 걔를 array로 변환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배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점 샘플을 하게 되면 숫자 하나씩 나오겠죠. 첫 번째 숫자 1, 두 번째 숫자 27, 29.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뽑았던 공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샘플을 다시 시도해서 뽑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우리는 그냥 간단히 편한 걸 원하니까 여기 샘플에다가 가로 열고 6이라는 숫자를 주면 알아서 6개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6개의 샘플을 마치 45개의 공 중에 6개를 뽑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간단히 C점 샘플 6 하면 이렇게 6개의 공이 뽑혀 나옵니다. 이걸 한 줄에 쓰게 되면 로또는 1.45에 그걸 어레이로 바꾸고 샘플로 6개를 뽑는다. 이거 한 줄이면 로또의 이번 주 로또의 번호가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 12, 27, 6, 42, 7, 20.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로또 추천하는 서비스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